여기 면회실 있는데? 야, 면회실로 와봐.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. 민지야, 나 정말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. 자, 오늘 해볼 서버는 마카오톡입니다. 아, 이런 씨발. 아, 너 내가 돌아가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. 아유, 뭐야? 이 그지 새끼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이 그지 새끼야. 5분만 버티면 돼. 개소리 하지 마. 아유, 이 그지 새끼 30만 원이 없냐? 야, 여기서 소통이나 캐 이 그지 새끼야. 야, 지금 뭐야? 방송 보고 있는데 님도 24만 원밖에 뭐가? 없는데요? 아니, 나 썼어? 야, 이 그지 새끼야. 언니 그거 알아? 여기 면회실 있는데? 야, 면회실로 와봐.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. 민지야, 나 정말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! 씨발! 내가 나가면 새 사람 돼서 살게. 야, 이거 한 개 제출하면은 얼마나 까주는데. 1초! 야! 야, 혹시 그 별풍선 815개만 좀 못 빌려주냐? 아니, 나, 아니, 나 방송 정도 안... 다행히 적어도 실은 늘어나진 않겠네. 아, 김어태! 야, 이 그지 새끼야! 빨리 석탄 캐! 뭐야? 그지 새끼야. 아니, 으유, 인생 쓰레기같이 살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. 그렇게 살지 마 임마. 나처럼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아, 알바 같은 거 해라 이런 말이구나. 네, 알바하세요. 아, 알바 말고는 돈 못 버나? 혹시 그러면 알바 자리 소개해줘? 무슨 알바 있는데요? 고추 밭따기. 아, 싫다고요? 아니, 알바 말고 아니, 돈 벌고 싶다면. 아, 제 손으로 돈 벌고 싶다고요. 유진아, 너 그러면 뭘 해서 돈 벌고 싶은데? 홀서빙? 아니, 근데 지금 시간대에 홀서빙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? 아니, 그 시간대가 아니면 하는 곳이 있어? 아니, 그 막 메이드 카페라든지. 그 은본이 얼마 있어요? 68만 원이요. 진짜 10만 원만. 아니, 빌려줘. 미친 새끼인가? 아, 진짜 내가 농사해서 20만 원으로 돌려줄게. 이 새끼 미친 새끼인가? 그래서 제발 10만 원만 줘. 내가 뭐 그냥 달래? 그런가? 뭐? 애교. 빨리 10만 원. 나랑 결혼하던가. 아, 좋죠. 예? 아, 1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면요, 뭐. 제발. 여기 봐봐, 일로 와봐. 여러분님, 그 혹시 그 초면인데 혹시 1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? 혹시 어디에 쓰시는 거죠? 저 밭농사를 좀 해가지고 열심히 좀 살려고. 그럼 혹시 나도 10만 원만. 여긴 뭐죠? 은보님은 60만 원 있다고 하셨는데. 아니, 저는 그러니까요. 10,200원 있어서. 아니, 60만 원 있으신 분이 이러면 안 되죠. 이렇게 먼저 진짜. 나눠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, 은보씨? 근데 그 혹시 썸머 대출이라고 이자가 좀 있어요. 괜찮으실까요? 그 갑자기 생겨난 거 같은데 기분 탓이죠? 여친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? 하루에 1만 원씩 일단 저한테 주시면 되거든요. 그걸로 아니, 일하시고. 하루에 1만 원이요? 예. 저 지금 8시간 동안 10,000원 벌었는데. 아이, 밭일하면 늘어납니다. 아직 밭도 없는데 이거 가능한가요? 그래요, 이제 그 10만 원으로 밭 사고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저한테 갚으시면 되죠. 아, 그러면 혹시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가요? 아, 20이라면 2만 원. 저 10분의 1이 이자입니다. 아, 10분의 여기 제 고금융권인가요? 지금 은행 금리가 4.6%인데요? 에이, 10%는 돼야죠. 여기서는 그게 달라요. 아이, 뭐 안 되면 말고요. 저 70만 원 있는데. 진짜 많이 쳐가지고 6억. 네, 미제님. 6억? 6천원? 6천원. 저 그럼 맨날 찾아가서 그 돈 받으러 다녀요, 저. 아, 뭐 제 집 찾으실 수 있으면은 뭐 상관없습니다. 아, 그 이따 그럼 돈 빌려드릴 테니까 집 주소 좀 그 안내해 주시면은 거기 저장 좀 할게요. 내 집이 어디였지? 에? 6%? 오케이, 6천원. 하루에 6천원? 나중에 오케이, 한... 오케이. 좀 쌓아놓고 가지러 가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12월 오케이. 12일부터 오케이, 좋습니다. 오케이. 저 뺏겼어요. 그걸 왜 뺏깁니다? 그걸 왜 뺏김? 그럼 제가 빌린 거 아니니까 저는 안 내도 되죠? 안 받으셨으니까 그 전에 제 소유권이죠. 와, 진짜 나는 실망스럽다, 사람이. 아니 이 사람아, 아니 잠깐만, 아니 잠깐만, 잠깐 멈춰보세요. 우리 대화라는 걸 해보자. 그렇죠요, 왜 그래요? 네,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혹시 네. 써봐도 되나요? 네 여기 이쪽에 쓰시면 돼요. 여기 선생님한테 쓰시면 돼요. 구경가자, 구경가자. 아, 안녕하세요. 그 박자감 좀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?
아이고 고정기 떴어. 근데 규식님 그 제가 이게 이자료 이게 수수료가 만 원씩 나갔어요. 10만 원 꺼내느라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10만 원 그냥 빌리시죠? 어 그거는 이제 제 할 바가 아니긴 한데 그 막 씨앗 사고 이것저것 사셔야 되잖아요. 아직 초반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. 물뿌리개도 필요하고. 1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? 아니에요. 10만 원으로 안 충분해요. 진짜요? 저 진짜 믿어요. 네, 네 진짜 진짜. 저 그럼 진짜 드릴게요. 사람 잘 믿어서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어어 이거 깜짝이야. 어 인터넷이 왜 이래 이거. 아 인터넷이 그런 거죠? 무료인 거죠? 아 좋아요. 그럼 이제 규식님 집 좀 가볼까요? 진짜 내 집이 어디더라? 집이 꽤나 뭔데요? 제 집 어딘지 아세요? 제가요? 제가 어떻게 알아요? 오래래? 분명 바다 근처였는데. 오래래? 제가 여기서 이제 나가는 포탈 찾는데 30분 걸렸었거든요. 아니 세상에. 아이고 보사집 귀엽다. 근데 제가 쭉 봤는데 여름님이 더 귀여운 것 같긴 해요. 아! 예? 예? 어? 저는 귀엽긴 합니다. 뭐지? 이 이쪽 맞는 것 같아요. 아 맞는 거죠? 맞는 거죠? 오케이 여기 저장 좀 해놓겠습니다. 진짜 이따구로 사는데 돈 받고 싶으세요? 아이 당연하죠. 이야 무서운 사람이네. 돈 받으러 갈 곳. 사람 취급을 일단 안 해주는구나. 아 무슨 소리 무슨 소리. 저 먹을 거 좀 더 주시면 안 돼요? 먹을 거요? 아 여기 있습니다. 아 그냥 행복하게 그냥 세트로 주면 되지 뭐 참. 뭐라고요? 어 저 뭐 들은 거 같은데요? 안 세트 좀 주면 되지. 자 제가 때렸으니까 먹어봐요. 아직? 아 아직? 뭔 소리야 이게? 아직 한 칸도 안 달랐는데? 칼로 때려보시죠. 아직 괜찮? 한 번 더? 한 번 더? 운영자님 살해를 당했습니다. 코인 두 개라고 저분? 오케이 오케이. 어, 내 깻막 코인 세 개였는데? 거짓말하지 마세요. 두 개였잖아요.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. 어어 제가 지금 이거 지금? 3천 원짜리 이거 저 지금 3만 원짜리 이거 어어? 설거 상자도 지금 주고 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이거 3만 원짜리도 줬는데 저 이거 아까 저기서 은뽀한테 두 개 받았는데? 어어 거짓말 하나 내 거야. 아 이거 상자 주신다고요? 네 드릴게요. 맞아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방금. 무료게 눈이 멀어서. 오케이, 아 근데 이거 황금 당근은 진짜 25개였어요 진짜로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아 진짜 8개 드린 거예요. 아 오케이 확인하셨구나. 하나도 안 먹고 15개 있는 거 반 드린 거예요. 아 자꾸 이러면 곤란해. 나 음식 가져갈 수밖에 없어. 나 울어? 아 울어도 괜찮아. 어디 한번 다 큰 남자 우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. 죄송합니다. 아 저 그 화이트리스트 좀 주시죠. 아니 그거 하면은 막 와가지고 막 집 다 부숴가고 막 그런다고 하던데? 아니요 저는 부수진 않아요. 그냥 아이 뭐 제가 사적도 했는데 이거 저한테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안 갚으시면 어떡해요? 그러니까 저한테 화이트 리스트를 주셔야죠. 어? 안 갚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군요.